B만 봅시다. B만. 자, near the surface. 어디 근처에서? 근데 그 the water is clear.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완성하죠. 일단 써야 돼. Water is clear 쓰세요. 주어 동사 주격 보고 여기 정답은 where이 정답입니다. 왜냐면 뒷문자 완전하니까. 그런데 자 바꿔 보세요. Where 전관대로 바꿔 보세요. 서피스가 뭐야? 표면이죠. 뭐라고 써야 돼? Water is clear at the surface. 그죠? 그죠? 맞죠? 혹은 표면 위에는 영어로 뭐냐? On the surface. 그래서 on 위치가 맞는 거야 원래. 오케이. 다음 C는 당연히 뒤에 목적 없으니까 has never been seen 쓰는 게 맞겠죠? 오케이 목적 있나 없나 일단 먼저 보셔야 돼. 됐고 연기 볼게요. 자 2번 줄입니다. 근데 그냥 풀지 말고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지 한번 써줘. 그거 그렇게 써줘야 내가 는다. 자 우리 이쁜이 민서 정답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았어요. 3번? 3번이 정답이죠. 내가 아까 situation 얘기했죠. 선행사가 situation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선행사가 장소가 아니어도 돼. 난 뒷문장 완전하니 불안전하네. 위 밑줄 주어 be pressured 밑줄 수동태. 그래서 뒷문장 완전하죠. 그러면 where로 바꿨어야 돼. 알았죠? 아니면 in이지. 되게 친절하게 앞에 in situation in이라 써있죠? in이지입니다. 됐죠? 아까 얘기했지만 얘 뒤에 동사에 따라서 접수사 바뀔 수 있다. 알았죠? 됐죠? 자, 이거 너무 잘한다. 숙제 왜 막 26번 3번 쓰시고 124에서 125 풀기 125 풀기 그 다음에 5, 3, 4, 5 해서 키우세요. 그 다음 얘들아 저기 뭐냐 오, 듣기는 어디에 잘하냐? 냉면 오면? 아니 받았어요. 오늘 받았어? 네. 아까 수업 주셨어? 네. 오케이 듣기는 거 13번 계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늘 아주 고생했습니다. 안녕.